지금 선생님들께는 생활기록부 같은 거, 생활기록부를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지금 11월이 좀 애매하고 좀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더 좋다. 여기 카페에 가셔서 생활기록부 검색하시면 생활기록부 세부등록 특기 전에 무엇을 적나요? 예시문 착속, 예시문 생활기록부 세부등록 그래서 12월 달에 어차피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 정신없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요거는 행동특성 동료평가.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쪼말쪼말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영어과에서 최상급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험은. 우리 반에서 가장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하는 학생, 우리 반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있는 학생, 이렇게 해서 수십 개를 열거해서 친구들,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국어로도 되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잘 이끌어내는 학생, 부모님과 친구처럼 잘 소통하고 지내는 학생, 이것이 사실은 교사의 의도를 정확히 담고 있죠. 이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이다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불의를 고발하고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학생.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11월 달에 이런 걸 하면 애들이 그 친구들한테 선택된 거. 그때는 애들이 자랑스러워하죠. 그때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애들한테 1번부터 추석을 놓고 적어도 하나목에는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아무 한 번에도 내가 선택이 안 되면 나중에 좀 내가 슬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생활이 없고, 뭐라고 그러냐. 행동 특성에 대해 학교 동료들로부터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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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하다고 평가를 받은 생활이 없고. 생활기록과 날로 먹는 거지. 근데 교사의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동료 평가의 눈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훨씬 더 정확하지. 우리 어떤 애들은 적을 게 없는 애들 있잖아. 한 10명 정도 없잖아, 해마다. 그러면 그것도 인지문서까지 보내, 애들한테. 이렇게 담임 송영호 그 직인까지 딱 찍어서 애들한테 출력해서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았다. 그러니까 입 찢어지면 이렇게 생활기록부 진로도 마찬가지. 진로 특성도 지금 미리 조사해서 그래서 너는 왜 이 직업을 택하기로 했느냐 그러면 그걸 요약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로 의식이 매우 높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